포기를 모르는 프랑스의 국민화가이자 조각가는 누구일까요? 푸티푸 친구들 안녕하세요. 푸티푸입니다. 푸티푸에서는 프랑스의 국민화가이자 조각가인 장 디뷔페를 소개합니다. 장 디뷔페는 어린아이의 그림,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등 평범한 어른의 시선을 벗어나 자유분방한 작품에 매료됩니다. 이러한 미술을 아르뷰르이라 부릅니다. 미술과 함께할 운명이었던 장 디뷔페는 1901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. 1918년에는 아카데미를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합니다. 1924년 아버지의 와인 사업을 위한 경영 수업을 위해 미술을 그만둡니다. 1933년 그림을 다시 시작하지만 또 다시 사업을 합니다. 1942년 본격적으로 미술에 전념하면서 1944년 파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면서 작가의 길을 걸어갑니다. 이렇게 여러 번 미술을 포기했지만 다시 도전하고 도전한 장 디뷔페입니다. 장 디뷔페의 작품 중에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시리즈는 우를루프입니다. 우를루프는 장 디뷔페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무심히 볼펜으로 그렸던 낙서에서 시작됐는데요. 우를루프는 프랑스어로 큰 소리, 새 지저귐 혹은 늑대의 울음을 뜻합니다. 우르르프는 그림 말고도 조각, 퍼포먼스 공연, 공공미술로도 유명해서 세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. 뿌티프와 함께 장 디뷔페 작가의 우르르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그럼 이제 장 디뷔페의 대표 연작인 우르르프를 재미있게 만들어볼까요?